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16일 또 한 명의 청년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19살 노동자입니다. 기계를 점검한다고 혼자 설비실에 들어갔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현장 실습을 거쳐 정직원이 된 지 6개월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께도 위로를 보냅니다. 그의 생전 메모장이 공개됐습니다. 파트에서 에이스 되기, 즉 내 부문에서 최고 되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다른 언어 공부하기,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사진, 악기 공부하기, 친구에게 돈 아끼지 않기, 남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 않기. 19살 청년이 졸린 눈을 비벼가며 아니면 언젠가 올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써내려간 다짐입니다. 어쩌면 몇 년 뒤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고 사진과 악기를 잘 다루며 건강한 몸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청년 장인이 전주거리를 활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미완성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메모지에 연필로 꾹꾹 눌러쓴 희망찬 계획이 서름이 되어 우리 뼈에 사무칩니다. 유족은 그 젊은이의 따뜻한 피부와 씩씩한 숨소리가 아니라 버석거리는 낡은 메모장을 돌려받았습니다. 유족의 침통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6년 5월 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근,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영균 씨가 숨졌습니다. 홀로 일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미안하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모두 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또 약속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지공장 사건 경위와 책임 문제를 제대로 밝히길 바랍니다. 방지책을 마련하고 엄격한 시행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와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임계점이라는 물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물질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말합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기체가 되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어떤 임계점이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혜병 특검 청문회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차관과 통화한 게 나오지 않았냐라는 물음에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것이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이어지는 물음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 답변드리지 않겠다라고 주어 담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해 통화를 했다고 실토했던 것입니다. 이전 정부 기준이었다면, 즉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다면 직권남용으로 기소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입니다. 청문회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점은 넘칠 만큼 확인되었습니다. 증인들은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라는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선서를 거부하면 그게 결혼이냐 이런 비아냥 소리가 들립니다. 증인들은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시정일관했습니다. 강제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는 특검만이 대답입니다. 특검법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그런 식으로 얼마 안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45번 거부권 행사 기록을 넘어설 것입니다. 저희 당은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
라고 외쳤는데 요즘에 만나는 국민들은 석 달도 너무 길다 라고 하십니다. 국민의 인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걸 다 보고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 방탄 노름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권과 대권 놀이에 푹 빠져 안 보이나 봅니다. 어느 순간 툭 터질 것입니다.